뜻은 무엇일까요? 보편적으로 다들 말하는 뭐 장동건, 정우성, 원빈 정도까지의 외모는 안 바란다. 하지만 나만의 기준은 있다. 그렇다면 본인은 남자 외모를 보는 편인가요? 얼굴을? 저는 나름대로 본다 생각하거든요. 네. 근데 친구들이 눈이 낮다 그래요. 남자의 외모를 안 본다는 거는? 말 안 되죠. 본인 취향에 따라 본인 기준에 따라서 보지 않을까요? 보는 것 같아. 얜 봐요. 아, 친구분은 보시고. 출발 연수! 구독, 좋아요. 무엇인가요? 먼저 한번. 완전 얼굴 보는 거. 걔 완전 구라라고 생각해요. 네. 아예 구라다? 아예 구라다. 말도 안 된다 이거는. 말 안 되죠. 내 손 떠는 거다. 그러니까 그렇죠. 어느 정도 자기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격을 본다 이거겠죠? 네. 자기 피셜 얼굴 못생긴 기준이 있는 거죠? 네, 그치?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게 잘생긴 거, 안 드는 게 못생긴 거예요. 근데 다중적으로 봤을 때 못생겨요, 못생긴 거예요, 솔직히. 자기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기준이 있고 그 이후에 나랑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본다, 이 소리. 저 취향 차이라고 생각해요. 외모를 안 본다? 는 거짓말 아닌가? 그래놓고 볼 거 다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나보다 평균적 그냥 같이 다니는데 안 쪽팔릴 정도? 그런 거가 외모 안 본다 아닌가? 근데 외모 안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? 저도 이 친구 답변이랑 똑같아요. 아 근데 뭐 마음 맞으면 다 사귀고 만나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무튼 여기는 외모를 안 본다는 거는 거짓말이다. 그럴 가능성이 큰 거죠. 저는 진짜 안 봐요. 진짜 안 봐요. 이게 진짜 안 봐요라고 얘기가 뭔지 알아?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이 내 눈에 별로였던 거야. 외모로. 맞는 거야, 솔직히 인정? 나만 마음에 들면 되지. 그렇지, 그렇지. 이게 그런 거야. 출발 연수. 구독과 좋아요. 이 진짜 뜻은 뭔가 하나요? 진짜 안 본다. 진짜 안 본다? 본인은 보시나 안 보시나요? 옆에 우리 친구 정말 남자 얼굴 안 보는 거 같나요? 조금. 거기에 감춰진 속뜻 한번. 만약에 예. 잘생긴 사람인데 성격이 좀 별로고 예. 그냥 조금 평범해서 좀 못생긴 편인데 나랑 잘 맞는다 그러면은 잘생겨 보여요. 잘생겨도 만나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안 느껴지잖아요. 만날 때마다 진짜 잘생겼다 설렌다 이게 아니고 또 한두 번 만나다 보면은 그냥 남자친구가 되면 그냥 그놈이니까. 성격이나 다른 게 잘 맞다 보면 맞아요. 외모가 중요하진 않다. 아 그럼요. 아무리 잘생겨도 네. 성격이 맞지 않으면 관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. 예, 좋습니다. 저 같은 외모도 뭐 괜찮을까요? 아유 잘 너무 그럼요. 잘생기셨습니다. 그럼요. 너무 잘생기셨습니다. 너무 잘생기셨습니다. 맞아요. 저 갑자기 톤이 갑자기 진짜 진짜 아 너무 잘생기고 내가 너무 잘생기셨습니다. 갑자기 톤이 출발 연습. 구독과 좋아요. 뜻은 무엇인가요? 착하면 안 보죠. 성격이 좋으면 안 보죠. 일단 성격부터 본다. 그러면 본인은 남자 얼굴 안 봐요라는 게 그럴 수 있다 충분히. 그럼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만났던 남자 중에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주변 애들은 야 네가 너무 아까워 만나지 마 했던 경우도 혹시 있었나요? 아니요. 그럼 본인도 본다는 말 아니에요? 어쩌다가 착하고 잘생긴 사람을 만났겠다. 얼굴 안 본다는 말 자체가 정말 마음만 착하면 만날 수 있다. 하지만 나는 마음도 착하고 얼굴 잘생긴 사람 만났다. 뜻은 무엇인가요? 그나마 괜찮은 사람을 찾아야 한다. 외모를 봤을 때 그나마 괜찮은 사람을 찾는 거지 안 보는 건 아니다라는 뜻인가요? 네. 본인은 어떤가요? 제가 그래요. 자 혹시 남자 얼굴 보시나요? 안 봐요. 근데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은? 잘생겼다. 아주 갑니다. 눈이 높지 않다 뭐 이런 뜻이지 않을까요? 기준이 아주 높진 않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. 안 본다는 거는 솔직히 좀 거짓말인 것 같다. 뭐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안 볼 순 없는 것 같아요. 안 볼 수 없는 것 같아요. 안 본다면 거짓말. 나는 지금 잘생겼어요. 그저 친구분께서 갑자기 화가 난 듯이 아니요 출발 연수! 구독 혹시 그 진짜 뜻은 무엇인가요? 그냥 예의상? 누군가 물어보면 그냥 예의상 네. 얼굴 안 봐 네. 매력을 보나? 그래도 아주 안 보진 않지 않아 출발! 안타깝게 처음 들어봐요 처음 그러니까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겠죠 맞잖아요 네. 우리가 서로 모르기 때문에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럼 혹시 오늘 뭐 아니야 특별한 날이지 그래 우리 거의 1년 반 만에 만나는 거니까 1년 반 만에 네. 일단 1년 반 만에 만나는 거 자체가 일단은 나이가 좀 있다는 증거거든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 다른 건 아니구나 그러면 근데 과가 좀 다른 거면 어떻게 또 이렇게 친분을 좀 쌓게 되셨는지 한번 이거 말해? 괜찮아
날 쳐다봐. 아 이게 싸우다가 친해진 거구나. 이렇게 뭘 쳐다봐. 우리가 왜 쳐다봐다가 우린 뭔데 하다가 이렇게 친해지. 아 와 여자도 싸우면서 이렇게 친해지는 거군요. 예, 남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자도 뭘 쳐다봐다가 네가 우리가 왜 쳐다봐다가 그렇죠. 저희 둘이에요. 항공과. 네. 항공과시고 여기는. 저는 연영과요. 그래서 항공적으로는 두 분 하고 계시고. 아니요. 딱 봐도 안 되게 생겼잖아요. 아 저 죄송한데 정말 저도 하고 싶었던 말인데 예, 예 본인이 하시는 우리 여러분 두 분 다 패션 지금 너무 좋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인스타그램 굉장히 풍성합니다 지금 그렇죠 샵 연남동부터 해가지고 샵 맛집 다 나옵니다 좋습니다 예 존예다 막 지금 반응이 난리가 났습니다 레알 존예다 와와와 올라온 거 보이시죠 좋습니다 방금 그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떤 거에 좀 약간 포커스를 두고 좀 찍으신 건가요? 아 신발 한번 오 여러분들 오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보글보글해서 이거 먹으면 발 빨라져요 이거 그렇죠 발 엄청 빨라집니다 우리 혹시 승무원이시고 승무원 말씀하셔도 괜찮아 어차피 저기 뭐야 그 항공사 말씀 안 하시면 되니까 맞죠 승무원 꼴불견 손님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구르시는 분들 아 어이 이런 호칭 쓰시는 그런 어이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혹시 어이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좀 계세요 와 어이 이거랑 우리가 그 맷돌이 있잖아요. 맷돌에 손잡이가 없으면 어이가 없다 하거든요. 아, 정말 어이가 없네요. 어이 하면 왜? 브랜드 야 왜? 이러시면 되잖아. 아, 승객이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. 이게 또 좋은 추억이니까요. 그렇죠. MBTI 외향적이시죠? 아 그래요? 정신과 의사 준비하시는 분이시나? 아니요 아니요 새로 보면서 외향적이시죠 갑자기 아 좋습니다 17이라고 17? 아까 담배 피는 거 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씨 말도 안 돼 아 농담이죠 그러면 내가 농담인데 아니 근데 진짜 피는데요? 나름 긴 연인데 저희 셋 다 백수라서 아 빨간 날이든 파란 날이든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어차피 나라가 지정해준 빨간 날이지 내 인생은 항상 빨간 날이니까 키 크고 저랑 잘 맞는 또라이 키 큰 남자 좋아하시면 저 아는 형 중에서 한번 소개 한번 시켜드리고 싶은데 그 저기 최홍만 씨라고 요 안녕하세요 홍만 거 흑인 거 한번 거 그분 계신데 한번 네. 저는 어깨에 좀 넓은 사람 저 아는 형님 중에서 최홍만이라고 아. 뭐라고 계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혹시 잠깐만요. 이걸 찍으시다는 것은 이거? 뭐 쇼핑몰을 하신다던가. 하려고요. 네. 아. 혹시 쇼핑몰인가요? 당근마켓인가요? 아, 간혹 이제 당근마켓에 정말로 쇼핑몰처럼 이쁘게 올라온 것도 있긴 하거든. 당근마켓이 아, 다행이네요. 예. 네이버에 어리프라고 치시면 돼요. 그 가게만의 뭔가 특색이 있잖아요. 저희 감성이에요. 감성. 감성. 연남동 감성. 저의 패션은 어느 동네라고 좀 칭할 수 있을까요? 홍대 아니에요? 홍대? 패션에 대해서. 밝은 이미지를 아 밝은 이미지 아 그렇죠 본인 자체가 어둡다 보니까 밝은 아 농담 이거 밝은색 가디건을 입었다가 웹툰을 입다 보니까 이제 까매졌어요 아 네. 지금 전혀 밝진 않거든요 패션이 잠깐만 케이크라는 말씀은 오늘 뭔가 좀 특별한 날이다 생일이에요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나 2021년 1월 1일 날 12시에 나 뭐 해야지 이런 거 생각하잖아 술집에서? 네 방금 약간 톤은 독서실이었는데 얘 술집에 있었어요 술 먹었어요 혹시 같이 둘이서? 아니 저는 21살이고 20살 어렸을 때부터 아 20살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 혹시 있나요? 즐겨라 아